첫 소식입니다. 이 폭우가 내린 뒤 가장 큰 골칫거리가 바로 쓰레기인데요. 이 장맛비와 함께 떠내려온 생활 쓰레기가 대전 3대 하천을 뒤덮었습니다. 김종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천 주변이 온통 쓰레기로 뒤덮였습니다. 사람 키만 한 통나무에서부터 농약병, 페트병 같은 생활 쓰레기가 대부분입니다. 지난 사흘간 대전에 200mm가 넘는 비가 쏟아지면서 떠내려온 것입니다. 대전 3대 하천이 빗물과 함께 밀려온 생활 쓰레기들로 인해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운동 공간과 쉼터로 자리매김하던 대전 하천이 쓰레기가 쌓여 쓰레기장처럼 변해버린 겁니다. 하천에 운동을 하다가 보면은 뭐 쓰레기가 너무너무 많이 채이고 다니기도 불편하고 악취도 많이 나고 아주 너무 안 좋습니다. 생활에 불편도 있고. 하천을 따라 위로 올라가니 이번엔 덤불숲 사이에 쓰레기가 가득합니다. 휴지나 비닐 등은 약과 각종 스포츠의 공들과 심지어 미끄러짐을 방지하는 고무 바닥까지 볼 수 있습니다. 천변을 따라 올라가도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입니다. 아침 저녁으로 자전거를 타요. 근데 이제 장마가 갑작스레 해서 뻘이 좀 있어요. 다리 밑에 좀 미끄럽고 또 저 쓰레기가 많이 있어서 그거 좀 빨리 치워줬으면 좋겠네요. 다리 밑에마다. 하천에서 하루에 수거되는 쓰레기 양은 약 60톤. 이 중 생활 쓰레기들을 살펴보면 주로 집에서 쉽게 버리지 못하는 폐기물들이 상당수입니다. 그 생활 쓰레기를 하천으로 직접 버리시는 분들도 생각보다 많아요.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뭐 냉장고를 껍데기만 벗겨서 버리시는 대형 폐기물을 버린다든가 아니면 그 동 집안에서 발생한 전지라고 하는 나무를 자른 이런 것들도 많이들 버실 때가 있어요. 근데 이제 하천 같은 경우는 다 같이 쓰러내기 때문에 그런 일을 좀 자제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꼭 전달해 드리고 싶어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이기적인 생각으로 버린 시민들의 생활 쓰레기가 대전 하천을 쓰레기 더미로 만들고 있습니다. CNB 뉴스 김조혁입니다.